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벳다 감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p 알파라는 데가 0이 나와야 되고 p 베타라는 데가 0이 나와야 되고 p 감마라는 데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맞아? 3차 방정식이 근이 많아봐야 세근이기 때문에 야한테 알파랑 베타랑 감마 집어넣는 거 말고 0이 될게 없겠죠.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여기 야가 얘가 알파가 되거나 또는 뭐가 돼야 돼? 베타가 되거나 또는 감마가 되란 말이죠. 알았어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내 근은 뭘 말하는 겁니까? x 값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1이 알파가 되거나 또는 베타가 되거나 또는 감마가 될 건데 난 x를 구하고 싶다고? 맞아. 1 넘어가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그럼 x는요, 3분의 얼마 알파 플러스 1이 되거나 또는 3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되거나 또는 내가 뭐가 된단 말이야? 3분의 감마 플러스 1이 되달라는 말이죠. 여기서의 끈이 얘들을 말하는 거 맞아? 그럼 내가 얘네들 뭐 해달랍니까? 다 더해달래요. 그럼 다 얼마가 됩니까?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근데 얘가 얼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5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8 나옵니까? 약분하시면 얼마 나와주시면 되죠? 여기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이 방정식의 허근을 찾으러 가자입니다. 일단 내가 뭐 할까?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잠깐만, 내가 다전계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x-1, x-3. 그 다음에 x-2, x- 얼마입니까? 4는 122호 하면서 인수분해 되는 거 맞아? 그럼 두 개, 두개 짝지어서 전개를 합시다. 얘네들이 전개해 주시면 되고, 얘네들이 전개해 주시면 되겠지. 자, 전개합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얼마 5x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나왔을 거고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얼마 6이 그러면 120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만큼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할게요. 자, 그럼 자가 얼마가 됩니까? 바로 전개하자. t제곱 플러스 얼마 10t에다가 플러스 24에 야가 그럼 120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넘어갈게요. 그럼 t제곱 플러스 10t에 마이너스 96이 얼마가 나와? 0이 나와. 그럼 뭘로 인수분해돼요? 16하고 6하고 그 다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인수분해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써줄까요? 그러면 t제곱 플러스 얼마 t제곱이 아니죠? t 플러스 16에 t 마이너스 6이 얼마가 나와? 0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됐죠? 그리고 t 대신에 다시 들어갑시다. 그럼 약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이 나왔을 거고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알았어. 자, 그럼 요 놈을 보니까 뭐 인수분해 해도 되지만 얘는 어차피 내가 뭐가 나왔을까? 팝뱃이 0보다 큰거 맞아? 맞아.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요 놈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팝뱃이 0보다 작지. 맞아. 그럼 얘가 허근이란 말이겠죠. 이 한허근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은 0의 근이 뭐가 된단 말이야? w가 된다. 뭐 뒤에가 오메가라 하겠지만요. 자, 그럼 들어가 주시면 얼마 됩니까? 오메가 제곱 w라고 읽었다. w가 플러스 16이 0이 나왔을 거니까 w제곱 마이너스 5w가 그래 얼마가 나와죠? 마이너스 16이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요거 구해달라는 말 맞나요? 그러면?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px라는 애를 보니까 일단 보기차식이네요. px가 그럼 x4제곱에 치환 안 할게. x제곱에 마이너스 n으로 묶으니까 누가 들어와? n 플러스 1이 들어와 주시면 됩니까? 그럼 n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n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px라는 애를 다시 써보시면요. 자가 얼마 나오죠? x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n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 자, 기획부터 봅시다. px의 루트 애들 집어넣으면 0이 될 겁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기율은 맞는 말일 거고.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 어차피 얘는 뭐가 되진 않아. 얘는 0 되는 애는 없을 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 px 0이라는 애가 실근이 두 개가 나옵니까? x제곱 마이너스 n이 0이 나와주시면 되니까 x제곱이 n이 나와주시면 되지. 그럼 x는 내가 뭐가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두 가지 나와주시면 되겠네. 자, 니는 더 맞는 말이고요. 그럼 야한테 k를 집어넣으면 0이 되지 말해. 그럼 야가 k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에다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n이 그럼 내가 뭐가 되지 말란 말이야? 0이 되지 말란 말이야. 그럼 얘는 항상 양수죠. 얘가 항상 양수가 얘는 어차피 0이 안 될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n이 0이 되지 말라는 말이겠네. 그럼 k제곱이 뭐가 되지 말란 말이야? n이 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럼 n은 뭐가 되지 말라는 말이죠? 제곱수가 되지 말라는 말이지. 그럼 9 이하의 숫자 중에서 제곱수 빼면요. 저기서 봤을 때
자, 1은 안 되고 2 되죠. 3 되고 4 안 되고 5 되고 6 되고 7 되고 8까지도 괜찮죠. 9는 돼요? 안 돼요? 9는 제곱수니까 안 되지. 자, 더해볼까요? 얘네 둘이 더해서 10 나왔고요. 얘네 둘이 더해서 10 나왔을 거고 얘네 둘이 더해서 11 나옵니까? 그럼 걔네들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 31이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내가 뭘 합니까? 얘네 모든 값이 합이 31이래요. 그럼 D도 또 맞는 말이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이 3차방 경식이 내가 뭐 한답니까? 1이라는 근을 가지고 그러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정수근을 갖도록 해달랍니다. 자, 일단 A의 근을 가질 거니까 X에 1 들어갈까? 그러면은 1 플러스 2M 플러스 1에 플러스 4 마이너스 바로 연결할게요. M제곱 마이너스 3이 그러면 0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자, D로 넘어올게요. M제곱에 D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2M에다가 플러스 6에 마이너스 3입니까? 플러스 3, D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3이 0 나와주시면 되겠죠?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M 마이너스 3에다가 M 플러스 얼마 1이 0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M은 내가 뭐가 되거나 3이 되거나 또는 M은 얼마가 나와주시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될까? 자,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자, 그럼 X 생기고 N이 얼마였을 수도 있고 N이 3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N이 얼마였을 수도 있어? 마이너스 1이었을 수도 있겠죠? 자, n이 3이면요, 저거 얼마가 되죠? x3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7x제곱, 플러스 4x에다가, 들어가면 얼마죠? 9입니까? 맞아, 거기다가 3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애가 있었을 거고, n이 마이너스 1이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x3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4x 그대로, 자, 제곱하면은 내가 마이너스 4는 0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따라왔을까? 얘랑 얘랑은 좀 반드시 1로 조립제법이 돼야 돼. 뭐 다돌에서 0입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내가 뭡니까? 1을 근으로 가지는 애야, 얘들은. 만약 하면 1하고 7하고 4하고 마이너스 12요. 다돌에서 0이 아니라 원래 1은 근으로 가져야 가지기 때문에 1로 무조건 조립제법이 돼야 돼요. 그럼 1하고 1하고 8하고 8하고 10이랑 10이랑 0 떨어졌죠? 따랐습니까? 그럼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1에다 그 다음에 뭐 되죠? x 플러스 2, x 플러스 6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6. 일단 n이 3일 때 내가 뭡니까? 두 개의 음의 x는 1 말고 두 개의 음의 정수에도 가지고 있는 거 맞겠죠? 뭐 딱히 확인 안 해도 되지만 확인할까요? 1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4요. 얘도 반드시 1이라는 애를 근으로 가져야 되겠죠? 1 나와요, 1 나와요, 0 나와요. 0 나오고 4 나오고 0 떨어졌겠죠? 그러면 x-1에다가 x제곱 플러스 4는 0이라는 애가 나오니까 여기서 실근도 안 나오는 거지. 맞아, 그럼 두 개의 음의 정수의 근을 가지려면 m은 얼마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주셔야 되겠죠?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이 3차방 경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정수의 근을 갖는데요. 맞아? 자, 그럼 웬만하면 우리가 2차방 경식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는 조립제법이 한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3번만 해볼게요. A랑 2B랑 그 다음에 4B랑 그 다음에 8A라고 주어졌을 때 뭘로 할까요? 셋도 뭐 여러분 하다가 찾아본 거야. 그냥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니까 A가 나오죠. 마이너스 2A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얼마 나와? 2B-2A가 나왔을 거고 마이너스 4B 플러스 4A가 나오고 4A가 나오면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8A입니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됐까? 웬만하면 한 번은 인수분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인수분해에서도 x 플러스 2에다 그럼 약하여 ax 제곱에 플러스 2b 2 묶을까? 자, 그러면 2로 묶으면 b-ax에 플러스 4a라는 애가 있었을 건데 맞아요. 일단 얘가 0이 될 거예요. 그럼 이놈의 2차방 정식의 두 근을요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될까? 그럼 알파랑 베타는 내가 뭐가 나오면 안 돼? 마이너스 2가 아닌 서로 다른 내가 두 개의 정수의 근을 가져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왔습니까? 자, 그럼 저기서 일단 근과 계수의 가격 먼저 써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해는요, 마이너스 얼마? A분의 A 곱하기 B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맞아, 알파 베타라는 해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은, 4가 나왔네?
맞아요. 근데 알파 베타는 뭡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2가 아닌 뭡니까? 정수라고 얘기를 했어. 맞아. 그럼 저기서 곱해서 4가 될 수 있는 거는요? 알파가 1이고 베타가 4거나, 뭐 알파 베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1, 4를 근으로 가지거나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가져달라는 말 맞을까요? 예서. 그럼 얘한테 들어가 볼까?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뭐가 되죠? 5는요 마이너스 A분의 2B 마이너스 A가 됐을 거고, 얘도 한번 들어가 볼까? 마이너스 5는요 A분의 얼마 2 곱하기 B 마이너스 A가 나와달라는 말 맞아? 알았어? 자 넘어가 봅시다. 그럼 자 넘어가서 보면 5A라는 애가 마이너스 5 가로 앉혔네. 이거 마이너스 2B 플러스 2A가 나와주시면 되니까 넘어갈까요? 그럼 3A라는 애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분의 B가 나와야 되겠죠? 알았으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할게. 자 얘도 넘어가 보자. 얘도 마이너스 빠뜨렸네. 맞지? 그럼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A라는 애가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2A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뒤로 넘어올게요. 그럼 7A라는 애가 얘가 넘어가니까 얼마가 나와? 2B가 나와. 맞나요? 그럼 저기서 말한 게 무슨 말일까? A라는 애의 값이 얼마에서 갑니까? 마이너스 50에서 50까지만 갈 거고요. B라는 애도 내가 뭐가 될 거야? 그러면은 50에서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50까지 마이너스 50까지 나와주시면 되겠지. 알았나요? 여기까지? 근데 얘네들이 둘 다 정수가 돼야 돼요. B는 뭐가 돼야 돼요? 얘는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A는요 2의 배수가 돼야 돼요. 맞아? 그럼 여기서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어쨌든 간에 2하고 야부터 야가 더 크니까 맞아. 얘가 만약에 3이 들어갔어. 얘가 3이 들어가면 야가 6이 되니까 알아서 2가 나와주시면 되겠지. 얘가 만약에 A에다가 만약에 6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볼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12가 됐으니까 알아서 4가 나올 거야. 그럼 3의 배수가 2의 배수보다 조금 더 개수가 적을 거니까 야만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것만 생각해도 될까요? 어차피 A를 따라서 나오면 되니까.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0에서부터 양수만 생각해보자. 0에서부터 50까지 3의 배수 몇 개 나옵니까? 16개 나왔겠지? 그럼 마이너스 50에서 50까지 여기서 몇 개가 나왔을 거야? 32개가 나왔을 거고. 알았나요? 얘도 마찬가지. A라는 애는 내가 뭐가 나와주시면 돼? 짝수가 나와주시면 되는데 B는요 뭐가 나와야 돼? 7의 배수가 나와야 되겠지. 맞아요. 얘가 더 빨리 커질 거니까 7의 배수의 개수만 잡아주신다면 A는 알아서 나올 거라고 그냥. 알았습니까? 그럼 0에서부터 50까지 갔을 때 7의 배수가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49까지. 맞아. 근데 마이너스 50에서 50까지가 그럼 몇 번 나와주시면 되죠? 14번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그럼 이 상황에서 32번 나왔을 거고 이 상황에서 14번 나와주시면 돼요. 그럼 총 A,B의 순서상을 만들 수 있는 거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46개까지 만들 수 있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얘가 뭘 말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봐봐 개수가 다 똑같지. 그러고 얘는 A제곱, B제곱, C제곱이 주어져 있어. 자 A방정식이 어떤 의미입니까? x3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3에 야 넘어와서 마이너스 a제곱 갈로 칠게요.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0이라는 애 세근이 a랑 b랑 c를 말하는 거지. 얘한테 a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죠. 얘한테 b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고 얘한테 c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는 거 맞아?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뭐 해주시면 돼?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ABC랍니다. 그러면은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 나와주시면 되고 5가 나와주시면 될 거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얼마입니까? 2가 나와주시면 될 거고 A 곱하기 B 곱하기 C는요 그럼 얼마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3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나와주시면 되겠죠. 알았습니까? 그럼 내가 이것만 구하면 되니까 어차피 이걸로 변형 써주시면 되겠죠? 알았어요?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요 뭐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의 말 2배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자 계산하시면 끝났네. 들어가니까 25에다가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4가 돼요. 얘가 그럼 21이 돼요. 요만큼이 21이랍니다. 자 그럼 33에다가 21 빼면 얼마 나와주시면 됩니까? 12가 나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게 음수니까 만 10이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요 B,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가 나와? 그러면 만 C가 나와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놈을 세근으로 가진 3차 방정식이
예를우냐? 마지막 또 쓰면 되겠죠. 세근의 합이요. 좀 잡아 알파 베타 분의 1 플러스 베타 감마 분의 1 플러스 감마 알파 분의 1이라면은요 3이 나와주시면 될 거고. 자,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해. 맞아. 그러면 좀 정량 이렇게 써도 됩니까? 알파 제곱 베타 감마에다가 맞아. 1의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죠? 하나씩 다 제곱씩 하나씩 생기는 거지 이게. 알파 베타 감마 제곱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1이 나왔습니까? 걔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나와주시면 될 거고.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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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다 곱했지. 그럼 알파 몇 번 곱하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이 얼마가 나왔어? 1이. 얘가 그럼 얼마 나올 차례입니까? 1이 나와달라는 말 맞을까?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 1이 나와달라는 말 맞아요? 그럼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가 되달란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달라는 말이죠. 1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주시면 되겠지.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네들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자, 얼마가 되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을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들어올 거 맞나요? 그러면 걔가 3이 나와야 돼. 얘가 1이 나온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감마란 애가 3이 나왔을 거니까 얘가 A가 그럼 얼마가 나와주시면 돼? 마이너스 3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따랐습니까? 얘도 복합하면 알파베타 감마를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 지금 1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가 1되고 얘도 1되고 아니지? 알파베타 감마가 1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알파가 되는 거야. 알파만 남는 거 맞나요? 얘도 베타만 남고 얘도 감마만 남았지. 그럼 결국에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이라는 애가 뭐가 남아? 2가 나와달라는 말 맞아요? 자, 통분할까? 그럼 자, 뭐 됩니까? 또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순서 바꿀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그럼 얼마가 나와? 2가 나와야 돼. 근데 얘가 얼마입니까, 지금? 요 놈이 1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알파, 베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얼마가 나와? 2가 나와야 돼. 이 2가 누굽니까? 얘를 말하는 거지. 그럼 B가 얼마가 나왔어? 2가 나왔어. 맞아. C는 누굽니까? 얘를 말하는 거 맞아요? 아니지. 야의 부호를 바꿔야 되겠네. 맞아. 그럼 C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 나와주시면 되죠? 여기서 일단 14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맞아. 얘도 확인하러 갈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일단 통분해놨으니까 우리 오늘 계산해봤지? 그럼 지금 알파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맞아요? 얘가 마이너스 3이면 A가 얼마? A가 3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될까? 자, 두 번째 요거 정리한 거 맞나요? 얘가 마이너스 1 될 때 딱 보니까 뭐만 바뀌는 거야? A, B, C의 부호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B는 얼마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C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어차피 이거 제곱당, 이거 제곱당, 이거 제곱해도 얼마가 나올까요? 14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이거 구해달라고 얘기했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이 네 근을 ABCD라고 얘기를 한대요.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4차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좀 되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마이너스 4가 있었을 건데 다 더해도 0 안 되고 뿡당뿡당 떼도 같은 건 아니야. 맞아요? 그럼 내가 뭘로 한번 해볼까? 2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1 되고 2 되고 1 되고 2 되고 1 되고 2 되고 2 되고 4 되고 찾았네? 0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 따랐습니까? 그럼 자가 일단 x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에 x 3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따랐습니까? 뭐 얘를 조립제법 한번 해보려면 안 됐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갈게요. 내가 4근의 A, B, C, D인데 누가 A고 누가 B고 누가 C고 누가 D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럼 쌤이요 D는요 그냥 내가 뭐라고 할까? 2라고 할까 그냥? D는 2라고 생각하면 그럼 내가 다시 뭐 되는 거야? 이 3차방정식의 3근의 A, B, C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자 그럼 저기서 봤을 때 그럼 3차방정식의 3근의 A, B, C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는요? 1이 나왔을 거고 ABC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될까? 그리고 얘를 한번 보려고 하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야의 방정식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자가 얼마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A4제곱 마이너스 A3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 D도 마찬가지 맞아? 알았어요? 그럼 PA를 구하랍니다. 그럼 PA를 구하라고 했을 때 정리를 조금 할까요? 자, 차수를 낮추러 갈 거야. 그럼 A의 6제곱 마이너스 A의 5제곱 마이너스 A의 4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에 마이너스 A가 남는 거 맞나요?
알았어? 그럼 요 놈을 내가 a 제곱으로 딱 묶어보니까 a 제곱으로 묶어보니까 a 네 제곱 마이너스 a 얼마 세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나오죠. 그러면 맞지? 그러면서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a가 나왔고, 어 근데 지금 요만큼 얘를 말하는 거 맞아? 그럼 얘 넘어가면 이게 얼마란 말이야? 요 놈값 자체가 그냥 4라는 말이죠. 따랐습니까? 아, 여기까지 a 제곱으로 묶어서도 괜찮네요. 선생님도 그거 못 봤었어요. 그럼 얘랑 얘랑 세워져 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p가 되면 결국에 뭐가 된단 말이야? 얘가 마이너스 a가 될 거면 얘도 마이너스 b가 되고 얘도 마이너스 c가 되고 얘도 마이너스 d가 되겠지. 따랐어요? 그럼 나는 지금 뭐 해주시면 돼? 얘네들만 계산하면 되는데, 자, 요만큼을 마이너스로 묶을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들어왔을 거고, d는 우리가 얼마라 그래서 처음에 2라고 잡았죠, 그냥. 마이너스 2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랍니까?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얘 마이너스 1 계산하면 얼마 나와주십니까? 마이너스 1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x3제곱은 1이라 3차 방정식의 한근이 뭐가 나왔어? 3 플러스 4a가 나왔어요. 개수가 모두 실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근이 얼마? 3 플러스 4a가 나왔으면 다른 한근은요? 3 마이너스 4a가 나와야 되고 다른 한근은 모르니까 알파라고 얘기를 할게요. 또 나왔네. 그러니까 요 놈한테 약간 지금 뭡니까? 어쨌든 간에 얘가 뭐가 돼야 돼? 지금 2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이거 되거나 이거 되거나 이거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3 플러스 4i가 나오거나 또는 3 마이너스 4i가 나오거나 또는 얼마가 나와? 알파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자, 1 빼고 2로 나눌게. 그러면 1 빼면은 x는 2 플러스 얼마? 4i에서 1 플러스 2i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1 마이너스 2i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2분의 얼마입니까? 알파 마이너스 1 나와주시면 됩니까? 이거에 세근의 곱이 얼마가 나와? 15가 나와. 그럼 얘한테 얘랑 곱한 게 얼마가 나와? 15가 나오란 말이죠. 됐나요? 자, 요거 정리하면 약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얘를 곱하면 5가 나오는 거 맞아? 그럼 약분하면 얘가 3 나왔겠죠? 넘어가면 6에다가 넘어가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7이 됩니까? 알파는 그럼 얼마가 나왔어? 7이 나왔어. 그럼 처음에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뭐가 나온단 말이야? 얘가 나왔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그러면서 2차의 계수랑 1차의 계수를 구해달라네? 그럼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px란 애를 그럼 x3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2차의 계수는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마이너스 붙인 거 맞나요? 그러면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 나와요? 다 더하면 13 나옵니까? 그럼 a는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3 나와야 되겠죠? 따라온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차의 계수의 합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내가 뭐가 될 거야? 그러면 b가 되겠지? 자, 그럼 얘네들이 곱합시다. 얼마 나오죠? 9에다가 16을 더합시다. 얼마 됩니까? 25에다가 맞아요. 그럼 요렇게 둘이 정리하면 얼마 나와주시면 되죠? 플러스 21 플러스 28i에다가 그 다음 요렇게 곱해도 얼마가 나왔을 거야? 플러스 21 마이너스 28i 28i가 나왔겠지? 얘들은 사라집니까? 맞아요. 그럼 양은 얼마가 나와? 42가 나와주시면 되겠네. 한 번 더 더하면 60 얼마가 되죠? 7 나와요. 여기서 13만 빼달라는 말 맞아?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주시면 됩니까? 54가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px 3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얘는 뭐예요? 지금 이놈 x 자리에 뭐 집어넣은 거? 2x 마이너스 1 들어간 거 맞나요? 그러면 p 얼마? 2x 마이너스 1은 0에 세근의 곱을 구해달랍니다. 이제 많이 했죠, 이거? 자, 그럼 저기서 봤대요. px는 x-2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2 집어넣으면 0 된단 말이지. 그럼 px의 세근이 뭐냐? 한근은 2가 나왔을 거고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근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면 이렇게 세근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얘가 또 뭐가 돼야 돼?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얘가 되는 x값을 구하란 말이지. 이해했나요? 그럼 2x-1이라는 애가 2가 되거나 또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할게요. 그럼 2x라는 애가 얼마가 되죠? 3이 되거나 그러면 루트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다는 말 맞아요? 그럼 x는요, 2분의 3이 되거나 또는 얼마?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얘네들 뭐 해달랍니까? 다 곱해달라네? 그럼 루트 2랑 루트 2랑 얘 사라지면 되는 거고 얼마 남아요? 마이너스 4분의 3만 나와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건데, 원래는 내가 뭡니까? 직육면체가 있었어. 근데 얘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대. 만약 했을 때 건넓이가 얼마가 됐답니까? 60이 됐대요. 따라서 그럼 얘 건넓이를 60을 찾으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더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됐어요? 요 한 개의 면이 몇 개가 더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원래 건넓이에서. 맞아? 그럼 봐봐. 원래 여기 점선으로 있을 때 얘가 있었던 건데 얘가 없었던 애인데 생긴 거지. 맞아? 그럼 여기서 요만큼을요. 맞아. 요만큼 여기다 붙일게. 그럼 요거 치우고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지? 잘 봐. 그리고 요만큼을요. 요 앞면에다가 붙일게. 맞아요? 여기 앞면에 붙였다고 생각하면은 실질적으로 저 정사각형의 넓이가 몇 번 빠진 거야? 여기 원래 있었는지 없었고 여기 원래 있었는지 없었어. 이해했나요? 그럼 여기 두 번 빠진 거지. 맞아요? 근데 생각을 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원래 있었는 건데 없었, 얘가 덮어서 없어졌잖아. 맞아. 그럼 얘가 이쪽으로 와주시면 되겠죠. 요 넓이, 요 넓이랑 똑같아. 맞나?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 붙이면서 새로 생긴 거는요? 옆면, 요렇게 지금 분홍색을 택하는 거, 요렇게 요렇게 몇 개의 면이 생긴 거야? 네 개의 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 빠지고 여기서 네 번 생겼단 말이야? 아, 그럼 결국엔 내가 뭡니까? 총 저 넓이가 몇 번 늘어나? 두 번 늘어날 거란 말이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거? x-2네요. 될까? 자, 그럼 건넓이 구하러 가봅시다. 그럼 원래 건넓이 구할게. 이거 곱하기 이거의 두 배요. 2x 3제곱에 요 넓이 구한 거야. 야, 두 번 했지?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의 두 배입니까? 맞아. 그럼 얼마가 되죠? x 곱하기 두 배에 x 곱하기 x-2가 나왔을 거고, 플러스 옆면은 누굽니까? 얘랑 얘랑 곱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자, 그럼 두 배에 얼마입니까? x제곱에 x-2에다가 한 변의 길이가 x-2 정사각형의 넓이가 몇 번 더 늘어난 거라고, 몇 번 더 늘어난 거라고? 총 결국 두 번 더 늘어났을 거라고. 그럼 x-2의 제곱이 몇 번? 두 번 더 늘어났는데 걔의 넓이가, 건넓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죠? 아, 80이라고 주어져 있죠. 됐나? 얘가 80이랍니다. 자, 천천히 정리하고 계산 잘 해봅시다. 자, 일단은 저기서 봤을 때 2는 한번 나눌까? 2 나누고 그럼 얘가 40이 남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x3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요. 얼마가 나와? 40이 나와요. 될까? 그럼 x3제곱 몇 번 있습니까? 두 번 나왔네? 그럼 2x3제곱에 그 다음에 x제곱이요. 요만큼 마이너스 x제곱 요까지 계산해버리니까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얼마가 돼? 6x가 됐을 거고 얘 앞으로 넘어옵시다.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36이 0 나와주시면 되겠지. 따라왔나요? 자, 2로 나눌게. 그럼 x3제곱 마이너스 얼마? 3x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18이 0이 나왔을 건데. 1하고 0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8이죠. 됐까? 자, 선생님 인수분해 해봤으니까 조립제법 할게요. 뭐, 단위에서 0 안 되고, 쿵당쿵당 더해도 같지는 않아. 1하고 마이너스 1은 안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2도 해보고, 3도 해보고 하시는 거야. 쌤도 2도 해봤어요. 해봤기 때문에 3으로 바로 들어갈게. 한 1대죠, 3대죠, 3대죠, 9대죠, 6대죠, 18대는 0 떨어지는 거 맞아? 요놈의 판별식 써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0보다 작을 거니까 여기서 근이 없겠죠, 그러면은. 대가 그럼 x값이 얼마가 나왔어? 3이 나왔어. 나한테 뭐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x값 구하라고 얘기했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x, y에 대해서 작지 않은 수를요, 내가 뭡니까? 이거래요?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죠. 맞아, 그럼 크거나 같은 애를요, 내가 뭡니까? max라고 쓴다라고 얘기했고, 크지 않아서 작거나 같은 거 말한 거지. 아, 그럼 쉽게 얘기할까? 일단 등호 빼고요. 여기 max라고 나온 애는요, 큰 애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min이라고 나온 애는 내가 뭡니까? 작은 애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알았어요? 자, 근데 x라든지 y라든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두 가지 케이스 두 번째 푸시면 되는 거야. x가 y 이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y보다 작을 수도 있겠지. 됐나? 그러면 저기서 봤을 때 야는 뭐가 된단 말이야? 얘는 지금 작은 애 y가 돼야 되고 얘는 내가 뭐가 된단 말이야? x가 된다는 말이야.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x-y-2에다 그러면은 작은 애 2y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 밑에 거는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에서 큰 s랍니다. x 써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파시면 되겠습니까? 자, 넘어갈까요? 그러면 y의 개수는요 지금 3이니까 x는 뭐다 정리할게. 그럼 여기 x라는 애는요 얼마가 됩니까? 3y 플러스 2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야한테 들어갑시다. 그럼 야 3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y 플러스 2에다가 곱하기 얼마? y 플러스 y 제곱에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3y 플러스 2 들어가고 플러스 얼마까지? 18까지 바로 계산을 할게요. 됐습니까? 자, 또 정리합시다. 그러면 9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죠? 12y 플러스 4에다가 정계하면은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y 제곱 넘어오세요.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8이 그러면 0 나와주시면 되겠죠. 따라왔습니까? 자, 그럼 야 9y 제곱에 야까지 하면 10y 제곱에다가 맞으면 야까지 빼면은 7y 제곱에 맞네. 그 다음에 천천히 계산할게요. 요놈 계산해주시면 얼마 됩니까? 플러스 7y 됩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4랑 마이너스 18밖에 안 남았네. 마이너스 14가 0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7로 나누면 y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0 나와주시면 되겠죠? 인수분해 한 번 더 y 플러스 2, y 마이너스 1이 뭐가 나와주시면 돼? 0이 나와주시면 돼. 그럼 y는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y는 얼마가 나와주시면 돼요? 1이 나오면 되는데. 자, y가 마이너스 2야. 들어가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2를 하니까 x가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있고요. y가 1이면요. x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5가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지금 내가 뭐 해야 돼? x는 y보다 커달란 말이에요. 두고 떼고 얘기할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려고. 그럼 x가 y보다 크려고 하면 얘는 안 되겠네. 요거 나와주시면 됩니까? 일단 두 분 찾았고요. 모양 알파원 베타원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따라왔어요? 자, x가 y보다 그럼 작대요. 그럼 야가 x가 되는 거고 얘가 y가 되는 거지, 요번에. 따라왔나? 그럼 x-y 마이너스 2에다가 작은 애 2x.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에 그 다음에 큰애 들어갑시다. y 플러스 16 나와주시면 됩니까? 따라왔어요? 그럼 요놈 넘어가서 볼게. x에 대해 정리를 할까? y에 대해 정리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x가 두 개밖에 없죠. 그럼 x에 대해 정리할게요. 그럼 얘 넘어가면 x는요. 그럼 얘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로 들어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들어갑시다. 그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얼마죠?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서 얘 주자. 플러스 얼마입니까? 플러스 y 플러스 2에다가 그 다음 내가 y라고 써도 됩니까? 이것처럼 제곱에 얘도 플러스라고 써도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그 다음에 y 제곱은요 y 플러스 얼마가 나와? 16이 나와. 됐나요? 자, 또 전개합시다. 그럼 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y 제곱에 넘어옵시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6이 0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따라왔습니까? 그러니까 y 제곱이 하나, 둘, 세 개 있습니까? 자, 천천히 계산할게요. 4y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그러면 플러스 얼마? 5y가 남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12가 0 나오는 거 찾으러 가면 됩니까? 3하고 4하고 그 다음에 3하고 1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자, 인수분하면 y 플러스 3 그 다음에 3y 마이너스 4가 얼마가 나와주시면 돼? 0이 나와주시면 돼? 그러니까 y는 얼마가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또는 y는 얼마가 나와주시면 되죠? 3분의 4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자, y가 마이너스 3이랍니다. 들어갈까? x 얼마 돼요? 그럼 1 됐겠죠? y가 3분의 4랍니다.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 마이너스 얼마? 3분의 10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따라왔습니까?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지금 내가 뭐 해달랍니까? x가 y보다 작아야 돼. 아, 그럼 2는 안 되고 얘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내한테 뭐 해달랍니까? 얘네들이 곱한 거랑 얘네들이 곱한 거 더해달라네? 자, 둘이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5가 나왔을 거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얼마입니까? 40이에요. 9분의 45, 그럼 9분의 얼마가 나와주시는데, 5가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D랑 AC랑 BC랑 AB 순서대로 4개가 연속된 짝수래요. 자, 그럼 AD라는 애를 내가 요만큼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AC 어디 있습니까? 요만큼이 내가 지금 X 짝수니까 X 플러스 2. 물론 X도 짝수가 나와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BC 어디 있어요? BC 요만큼이 그럼 잠깐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4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AB요.
요만큼이 그럼 또 넘어 뭐가 나와주시면 되죠? x 플러스 6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따라왔나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왼쪽에 있는 원의 넓이도 구하고 오른쪽에 있는 원의 넓이도 구해야 되는데 AB가 뭐가 된다 그래서 원의 지름이 된다 그랬어. AC도 뭐가 된다 그랬죠? 원의 지름이 된다 그랬죠? 그럼 원주각은 항상 몇 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 90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됐나요? 자, 그럼 요만큼 길이를 A라 한번 해볼게. 여기 길이를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일단 처음에 쓸 수 있는 식은요, A랑 B를 더했는 값이 얼마가 나왔을 거야? 그러면은 X 플러스 4가 나왔겠죠. 나왔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직각사각형 나왔으니까 뭐 하란 말이야? 피타고라 저기 쓰라는 말이겠죠. 맞아. 그럼 저기서 봤을 때 A제곱 플러스 X제곱은요, 바로 연기할게요.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이 됐을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럼 얘랑 얘가 사라졌으니까 A제곱은요, 그러면 12X 플러스 36 나오고. 그럼 B제곱은 바로 써볼까? 요거 제곱 마이너스 요거 제곱이 그럼 B제곱이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야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에서 내가 뭐 할 거야? X제곱을 뺄 거야. 그럼 누구만 남습니까? 4X 플러스 4만 남는 거 맞아.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연립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얘네들을 한번 빼볼게. 그러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애가 얼마가 나옵니까? 8X에다가 플러스 얼마가 되죠? 32가 되죠.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됐을 거고. 맞아. 그러면 야를 8로 묶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4가 된 거지. 아, 근데 여기 있는 거죠. 얘가 얼마가 된 거야? 얘가 X 플러스 얼마가 된 거야? 4가 된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8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따라왔습니까? 그럼 A-B가 얼마가 나왔죠? 8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이제 구해가지고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조금만 다 구하러 갑시다. A 구하려고 하다가 이쪽에 숫자가 좀 더 작은 거 같아가지고 분이 한번 빼볼게요. 그럼 2B라는 애가 마이너스 X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가 플러스 X입니까? X-4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B라는 애는요,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X-2가 나와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냥 요놈한테만 바로 들어갈까요, 그냥? 자, 적게 해주면 4분의 1X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죠? 2X 플러스 4가요. 자가 얼마가 나와? 4X 플러스 4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얘랑 얘랑 사라졌겠네. 넘어갈까요? 그러면 4분의 1X 제곱에 마이너스 6X가 그러면 0 나옵니까? 4 곱할까?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24X가 0이 나왔을 거니까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4가 0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X는 길일 거니까 0은 아니겠죠? 그럼 X는 얼마가 나와? 24가 나와주시면 되겠네. 맞아. 근데 내가 지금 뭐 할 거래? 오른 왼쪽에 있는 원하고 오른쪽에 있는 원의 넓이를 더하러 가세요. 맞아요? X가 24니까 그럼 야는 얼마가 나와? 26이 나왔고 그런 다음에 얘는 얼마가 나와서 30이 나왔어. 반지름 길이가 지름 길이가 26이죠? 그럼 반지름 길이는 13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요놈 넓이는 얼마가 나와요? 169파이가 나와주시면 되고, 야는 반지름 길이가 15죠? 225파이가 나와주시면 돼요. 얘네들이 뭐하래? 더하래? 225파이 더하러 갈까요, 그러면? 더하면 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가 되고 4됩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면 9 됐을 거고 3이 나와요. 얘는 내가 뭘로 해준대? 파이로 한번 나눠준대요. 약분해주시니까 394가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의 반지름 길이를요, A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 그 다음 B의 반지름 길이를 내가 뭐라고 해볼까? B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럼 지름의 길이의 합이 32래. 그럼 2A 플러스 2B라는 애가 얼마가 됩니까? 32가 나왔을 거니까 A 플러스 B는 대신 6이라씩 가나요? 자, 그리고 A의 넓이랑 그 다음에 D의 넓이, 야의 넓이를 구하래. 야 반지름 길이 구하러 가야 되겠네. 따라왔습니까?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얼마인 거야? 여기서 이까지 길이 2A지. 그럼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얼마? 2B가 나오니까? 따라왔어요? 자, 그럼 여기가 2B니까 야의 요만큼 2A죠? 그럼 요만큼 길이가 내가 뭐가 되는 거? 2A에서 내가 뭐 한 거죠? 2B를 뺀 거죠, 지금?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야가 다시 얼마가 되면, 야, 정사각형이 2A-2B입니까? 근데 요만큼 길이가 얼마라 그랬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요? 요만큼 길이랑 똑같습니까? 야 길이가 2B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저기서 D의 지름은 좀 내가 뭐가 됩니까? 요놈한테서 요거 빼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자, 뭐 나오죠? 4B-2A가 나와요. 그럼 D의 반지름 길이는 뭐가 될 거예요? 2B-A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따라서 그럼 A 넓이랑 B 넓이, D의 넓이의 차가 얼마가 나온대? 96이 나온대. 자, 96파인데 나도 파이 빼고 쓸게요, 그냥.
내가 A제곱파이란 식으로 A제곱만 쓸게요. A제곱에다가 그러면 2B-A를 뺏는 애 이거 제곱이 얼마가 나와달라는 말이죠 지금? 96이 나와달라는 말이죠. 끝났습니까? 자 저기 하면 A제곱 마이너스 얼마 되죠? 4B제곱에 마이너스 4AB 플러스 얼마 A제곱이 그러면 96 나와주시면 됩니까? A제곱 A제곱 사라졌겠죠? 마이너스 얼마 4B제곱 플러스 얼마 됩니까? 4AB가 그러면 96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양변에 4로 나눌까요? 마이너스 4로 나눌게. 그럼 B제곱에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AB에 야 약분하면 얼마가 되죠? 24가 나오는 거 맞나요? 됐죠? 마이너스 24 됐으면 넘어와서 플러스 24가 그러면 0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자 근데 지금 내가 뭐 구하랍니까? B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래? B값만 구하면 되는 거지? A는요 그럼 얼마가 나와? 16-B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A 대신에 들어갈게요. 그럼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16-B에다가 B 플러스 얼마? 24 나와주시면 됩니까? 정리합시다. B제곱에 야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제곱 2B제곱 바로 쓸게요. 마이너스 얼마? 16B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24는요? 0 안 썼네요. 2로 한 번 더 약분 그럼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12가 0이 나와요. 그럼 B-2랑 B-6은 0이라고 인수분해 됩니까? 그럼 B는 2가 나오거나 또는 B는 뭐가 나와주시면 돼? 6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B가 2랑 B가 6 둘 다 양수인데 왜 안 되는 애가 뭐가 있을까? 뭐 있어요? 자, 이걸 봤을 때 B가 만약 2잖아요. 얘요. 그럼 얘가 8이 돼서 A가 그럼 뭐가 돼버려요? B가 2면은 A가 얼마가 됩니까? 14가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럼 야는 8인데 야가 마이너스 얼마가 돼버려? 28이 돼버려. 음수가 나와버리니까 얘는 안 되겠지. 맞아? 그럼 A가 만약에 6이에요. 그러면 B가 6이에요. A는 얼마가 나와? 10이 나옵니까? 그럼 24에서 내가 얼마밖에 안 빼? 10밖에 안 빼. 그럼 양수 되는 거 맞겠죠? 그럼 B는 뭐가 나와주셔야 돼? 6이 나와주셔야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얘네들이 진단은 내가 뭡니까?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맞아? 얘가 2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만큼 다 더하면 얘가 얼마? 얘가 30인 거지. 만약에 여기다 잘랐으면 내가 뭐가 나와야 돼? 요만큼 길이도 15가 나오고 요만큼 길이도 15가 나와야 되는 거 맞나요? 근데 요만큼 길이가 15라면은 요만큼 길이 내가 뭐가 될까? 6이 될 거야. 만약에 지금 딱 보이는 게 지금 얘네들 밖에 없어요? 해볼 만한 게? 요걸로 피타고라 정리 한번 써보기라고요? 요걸로도 피타고라스 한번 써보지 뭐. 됐나? 자, 그럼 여기 길이를 A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 했는데, 여기 길이를 B라고 얘기를 할까? 그러면 높이도 모르는데, 여기도 X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따라왔어요? 그럼 저기서 봤을 때 다시 분홍색, 노란색 먼저 할까? 225 플러스 얼마죠? X제곱이 A가 돼야 되는 거고 분홍색으로 보니까 36 플러스 얼마죠? X제곱이 그러면 B제곱이 돼야 되겠죠. 얘도 A제곱이죠. 그럼 저기서 보니까 A제곱 한 번만 더 쓸게. A제곱이 X제곱 플러스 얼마입니까? 225가 될 거고 B제곱도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얼마가 되죠? 36이 됩니까? 얘네들 한번 빼볼까? 빼볼 만한 거 맞죠 지금? 만약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애가 그럼 야가 얼마가 됩니까? 36 빼면 야 9되고 그 다음에 1이니까 얼마가 되죠? 8되니까 그럼 189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똑바로 계산했죠? 따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가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문제에서 보니까 얘네들이 모두 AB랑 AD, AB랑 AD가 모두 자연수래. 그럼 A랑 B가 자연수니까 야를 다시 써보면 A 플러스 B랑 그 다음에 얼마죠? A-B가 얼마가 나와? 189가 나와야 되겠죠. 자, 뽑혀서 내가 뭡니까? 189가 나온 숫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야가 얼마입니까? 지금 27에다가 맞아요? 못 곱한 거야? 그러면은 7 곱한 거 맞나? 똑바로 계산했죠? 그럼 양아 지금 다시 3의 3제곱 곱하기 얼마가 될 거야? 7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따라왔어요? 자 근데 생각을 한번만 해보죠. 그럼 조금 인수가 많아. 두 개의 인수를 만들어가지고 189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조금 많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봤는 게 어쨌든 간은요 A는요 맞아 B변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길어야 돼. 얘보다도 길 거잖아. 맞아. A가 그럼 결국 15보다는 길 거야. 최소한. 맞죠? 그 다음 B도 결국엔 누구보단 길어야 돼? 6보단 길어야 돼. 그럼 A 플러스 B라는 애는 결국에 얼마보다 길다는 말이죠? 21보다는 길 수밖에 없단 말이지, 얘는. 얘는 무슨 말인지? 그럼 만들어보자. 그러면 야가 지금 3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이 하나가 있을 거야. 맞아. 그럼 3, 3개 27. 맞나? 27 괜찮죠? A가 27이야? 맞아. 그럼 A-B는 뭐가 될까요? 7이 나올까요?
됐죠? 그러면 3 두 개에 7 하나를 만났다. 3 두 개가 얼마밖에 안 돼? 9밖에 안 돼? 3 두 개에다가 7이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얼마가 됩니까? 63, 괜찮죠? 63이 아마 여하가 요게 됐으면 그럼 얘가 3이 나와주시면 되겠지? 따랐습니까? 또는 내가 뭐 해볼까? 3 하나랑 7 하나 만나면 21. 그건 안 돼. 맞지? 21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다 곱한 거. 181이라고 그 다음에 1이 나와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저기서 봤을 때 내가 보니까 얘랑 얘랑 더할 거야. 같이 가면 A 플러스 B를 한번 맞춰볼게. A 플러스 B가 27이 나오는 거고 A 마이너스 B가 얼마가 나와? 7이 나와.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보니까 자가 얼마가 나오죠? 2A라대가 34가 나와가지고 A라대가 그럼 77인 걸 구할 수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야의 둘레의 길이잖아요? 그럼 야길이도 A고 야길이도 A지. 결국은 야가 얼마? 2A야? 2A에다가 30을 더해달라는 말 맞나요? 따라서 그럼 2A가 결국에 뭘 말하는 건데 A랑 A랑 더한 거잖아. 얘네들은 더한 게 다 2A인 거지. 맞아? 그럼 또 30, 30, 30 더하면 내가 90만 더 더해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자, 계산해볼까요? 얘네들이 더하면 34에 그 다음에 60 얼마 6에다가 나 189죠. 왜 이렇게 썼죠? 왜 이렇게 써? 189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야가 얼마가 됩니까? 190이 되겠죠, 그러면? 됐나요? 자,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0 돼요? 그럼 9 됩니까? 1 올라가고 2 됩니까? 여기다가 내가 뭐 해야 돼? 요거 3번 더한 거 90만 더 해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얼마 됩니까? 380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얘네들이 뭐가 되달랍니까? 실수가 되달래? 맞아, 그럼 X에 대해 정리를 해가지고 판별칙이 여기상이 나와달라는 말이죠. 따랐습니까?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 y제곱 플러스 1에다가 x제곱에 1차식 마이너스 8yx에 상수항이요. 9y제곱 플러스 1이 뭐가 나와주시는데 0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실수가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계산합시다. b' 제곱 16y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은 y제곱 플러스 1에다가 9y제곱 플러스 1이 그러면 0 이상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자, 모기차식 나왔으니까 y제곱 대신에 마지막에다 쓸까요? 됐나요? 자, 그렇게 썼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정리하자. 그럼 16 라지 y에 마이너스 그러면 9 y제곱에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플러스 10 y에다가 플러스 1이 그럼 0 이상 나와주시면 됩니까? 따라왔습니까? 그럼 야 정리해서 보면 마이너스 9 y제곱에다가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플러스 6 y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지금 내가 뭐가 나와죠? 0 이상이 나와죠. 양변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제가 9y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에다가 플러스 1이 그럼 0이하가 나와달라는 말이죠. 그럼 양은 얼마가 됩니까? 3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항상 0이하가 나와달라는 말 맞을까? 그럼 y 양은 항상 0 이상이니까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y라는 게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라지 y가 3분의 1이니까 y 제곱이 얼마가 나와? 3분의 1이 나와. 따랐습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고 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그냥 한번 더 하지 뭐 그냥. 요번에 y는 정리할게요. 그럼 얘랑 얘랑 생각해볼까? 그럼 자 얼마 됩니까? x제곱 플러스 9y제곱에 따랐어요? y에 대한 1차식 마이너스 얼마죠? 8xy 맞아요. 그 다음에 상수항 x제곱 플러스 1은 0, 얘도 실수가 되네. 판별식 여기서 나와주시면 되는 거죠. 똑같이 맞나요? 그러니까 y에서 판별식이요. 4분의 디스케 그러면 얼마 됩니까? 16x제곱에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x제곱 플러스 9에다가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이 그러면 또 0 이상이 나와달라는 말 맞나? 그럼 x제곱이라는 대신에 다시 라지 x가 들어갈게요. 그럼 16 라지 x에 마이너스 정리할까요?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9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얘가 항상 0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계산해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6x에 마이너스 9라는 데가 항상 0 이상이 되달란 말 맞나요? 양변에 마이너스 한번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 이하가 나와달라는 말이지. 그럼 얘가 x-3의 전체 제곱이 항상 0 이하가 나올 거니까 x는 뭐 라지 x가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x제곱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이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요놈하고 요놈하고 더하자입니다. 그냥 이렇게 쓸까? 3분의 1에다가 3 더한 거에다가 내가 뭐 해달래? 6배를 해달래요. 맞죠? 그럼 얘가 뭐 되죠? 2 플러스 18이 나옵니까? 얼마 나오죠? 20이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